네,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부탁드리고요. 네, 우측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다음은 정유미 배우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시선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부탁드립니다. 우측, 네. 네, 정유미 배우님 잠시 무대에서 기다려주시면 이성균 배우님 무대 위로 모셔서 두 분 커플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네. 네,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 부탁드릴게요. 네, 두 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독님 모시고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네, 좌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정면 부탁드립니다. 예, 우측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 폼포드들과 한 번 더 촬영하도록 할게요. 네. 네, 정면, 네. 네. 네, 좌측 부탁드리고요. 네, 정면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도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네,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목례 인사하시고 퇴장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착석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착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정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영화 잠을 연출한 유재선이라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데 저희 영화 보시러 먼 길 찾아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보시는 관객분들인데 정말 어떻게 보셨을지 걱정되기도 하면서 무척 기대가 되고요. 즐겁고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정유미입니다. 네. 다 오신 거 맞아요? 기자님들. 네. 아무튼 예, 잠에서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남편 역할, 현수 역할을 맡은 이성민 연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질문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권근영이라고 합니다. 영화 지루할 새 없이 봤는데요. 감독님한테 질문 두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작품으로 칸에도 초청되시고 또 여러 영화제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셨어요. 축하드리고 그중에서 이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이 있으면 저희랑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잠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깐느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잠 영화 크레딧이 올라가고 이제 다들 너무 좋게 봐주셨는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를 좀 쳐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깐느에 이제 초청돼서 정말 뛸 듯이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과 그리고 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를 만들었고 깐느에 초청됐지만 막상 이제 관객들이 보면은 반응이 어떨까 되게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를 그게 이제 영화제 프리미어 하기 전 한 달 정도까지 이제 지속됐던 두려움이었는데 다행히 영화가 끝나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인상이 깊었고 기뻤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냐고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잠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리고 촬영 준비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후반 작업을 하는 내내 저의 제1의 철칙은 재미있는 장르 영화를 만들자였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썼을 때도 재미있는 장르 영화를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고요.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썼을 당시에 제가 오래된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이 임박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졌던 화두들, 결혼에 관한 화두들이 많이 이제 시나리오에 녹아져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식과 상관없이 알게 모르게 이 두 주인공도 그 결혼한 부부로 설정을 했었던 것 같고 이야기에 맞는 부분도 둘의 결혼 생활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졌던 화두들, 올바른 결혼 생활이란 무엇인가, 결혼한 부부는 문제에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들이 많이 녹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관객분들이 그런 뭐 저의 결혼관이나 결혼에 대한 생각에 동의해 줄 필요도 없으시고 그리고 뭐 알아차려 보실 필요도 없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화두에 대한 대답을 이제 얻어내고자 무의식적으로 쓴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최우선의 원칙은 재미있는 장르 영화를 만들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봐주시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좌측에 있는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서지원 기자입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정유미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수진이라는 캐릭터가 1장, 2장, 3장으로 가면서 가장 많이 변화를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릭터의 변화하는 과정을 연기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진 않으셨는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힘든 점은 딱히 없었고요. 매일매일 감독님이 이렇게 찍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그날그날 그것에 대해서 잘 맞추고 싶다? 잘 감독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대로 잘 연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연기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서울신문의 김기중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고 조금 혼동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무엇이 진짜인지 이야기를 해달라면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굳이 여쭤보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감독님이 어떤 무엇을 좀 의도하고 싶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관객들이 딱 끝났을 때 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의도한 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화가 이제 3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장이라는 것을 굳이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뭐 물론 내용상은 좀 확연하게 구분이 가기는 한데 일부러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나눠서 영화를 이렇게 진행을 한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엔딩 같은 경우는 관객들이 어떤 반응이기를 바랬냐면 사실 그 영화가 끝나면은 저는 이제 이야기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그 극중의 수진과 현수도 이 사건을 한번 돌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과연 맞았는지 혹은 상대방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객도 이 소위 이제 이 영화를 롤러코스터로 비교를 하자면 롤러코스터 같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극장문을 나설 때 서로가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누가 맞는 건지에 대한 대화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현상을 많이 목격해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여담이지만 그 봉준호 감독님께서도 그 이런 엔딩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누설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객이 가져가는 가질 것 뭐냐 더 이어나갈 수 있는 재미이기 때문이다. 그 재미를 박탈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서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의 질문은 3장으로 나눈 이유였었던 것 같은데 일단 수진과 현수의 상황이 가장 극적으로 변화하는 세 시기를 컴팩트하게 한 장씩 다루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원래 장 구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구분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3장으로 세팅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이제 좋은 효과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각 장 사이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뭐 시간 텀도 이제 장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그리고 그 사이 그 이제 지나간 사이 지나간 시간마다 분명히 큰 큼직큼직한 일들도 많이 발생했던 것 같고 하지만 영화는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추측하는 재미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저한테 강점이 됐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이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이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일관될 수 있다고 보는데 각 장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각 장에서의 인물들의 심리에 맞게 미술을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좀 다채로운 어떤 비주얼을 제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보는 재미가 좀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좌측의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김성현입니다. 저 이성균 배우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너무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이성균 배우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현수가 수면 중에 그런 이상 행동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냉장고 장면이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베테랑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하고 촬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초반에 좀 감정적으로 힘든 연기는 유미 씨가 거의 다 도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대본 보고. 그래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잠만 자 있고 뭐 이렇게 잠결에 행동하고 그런 뭐 신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 그거에 비유될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제가 고래사냥이란 영화를 보고 그 안성기 선배님이 그 마트에서 생닭 먹는 장면을 초등학교 때 봤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봤는데 약간 대본에 볼 때 그런 장면들이 좀 떠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웠고 좀 더 기괴하게 조금 더 찍었으면 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온 걸 보니까 감독님이 더럽지 않게 앵글을 잡아주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찍힌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중앙에 있는 기자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형제 이현정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과 정유미 배우님께 한 가지씩만 질문할게요. 감독님께서 그 재밌는 영화를 제1의 원칙으로 이제 삼고 영화를 만들어주셨다고 하셨는데 왜 하필 이 잠 그리고 이 몽유병을 소재로 하셨는지 어떤 특별한 계기나
아니면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던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미 배우님께는 그 이성균 배우님이랑 네 번째 호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처음이랑 뭐 지금이랑 좀 어떻게 이번 호흡은 어땠는지 사실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그 몽유병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처음에는 몽유병에 대해서 되게 피상적인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나 그 한 번쯤은 인터넷이나 뭐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괴담식으로 몽유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 같아요. 뭐 증상이 너무 심해서 건물 밖으로 뛰어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수면 중에 뭐 운전을 한다든지 혹은 옆에 있는 뭐 사랑하는 사람을 해친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봐서 아 이거는 되게 자극적인 소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몽유병 환자의 일상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겼었고요. 그것보다도 몽유병 환자의 옆을 지키는 그를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의 일상은 도대체 어떨까, 어떤 모양새일까라는 궁금증이 더 크게 났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몽유병의 어떤 흥미로운 점은 이 소재의 흥미로운 점은 보통 이제 장르 영화의 경우 주인공이 공포의 대상이나 위협의 대상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멀어지는 게 이제 그 주된 이야기의 구조잖아요. 근데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이 공포의 대상, 위협의 대상이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지켜주고 싶어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멀어질 수도 없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자의적으로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공포와 위협을 그냥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느낌이 저는 항상 아, 이 영화에 제가 이제 후킹이 된 포인트였다. 그래서 계속 만들고 싶었던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유미, 이성균 두 배우님께 그 두 분이 서로 같이 네 번째 작품으로 호흡을 하셨는데요. 같이 네 함께 만나신 소감 그리고 이전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전에 이제 촬영했을 때는 회차가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새 작품을 같이 하긴 했지만 그래서 언젠가 꼭 한 번은 장편 뭐 드라마나 이런 회차가 많은 영화에서 꼭 같이 연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감독님의 첫 영화로 이렇게 또 같이 오빠랑 호흡을 맞출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경을 하고 있었고 늘 그런 배우와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영광이고 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일단 유민 씨랑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서 호흡을 많이 맞췄는데 굉장히 일상적인 연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항상 연기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 어느 드라마나 뭐 장르적인 영화에서도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고 서로 뭐 이야기를 한 적도 많았고 이번에 뭐 그런 기회가 저희한테 주어졌고 그리고 감독님도 저희가 했던 그 전에 일상적인 연기를 보고 캐스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영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집이란 공간과 잠이란 일상적인 소재에서 시작하는 장르 영화이다 보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시작하면 좀 더 현실에 붙어있는 장르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캐스팅을 해주신 것 같고 저희도 그거에 맞게 이렇게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네, 그 중앙에 있는 기자님부터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서울경제스타 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잘 봤고요. 이성균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번에 역할 맡으신 게 아무래도 무명 배우 연기다 보니까 실제로 좀 유명 배우신데 또 무명 배우 연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코믹한 부분도 있었고 연출에 있어서 좀 재밌는 부분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감은 어떠셨는지 그리고 완성본 보면서 또 그런 소감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제가 지금
뭐 좀 유명한 배우가 돼 있지만 저도 뭐 단역부터 시작한 배우였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 뭐 이런 현수의 입장은 이해가 가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아직도 뭐 오늘 처음 공개하는 날이지만 저는 지금도 약간 저가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잘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막 이렇게 굉장히 극찬하면서 뭐 별로 나오지 않는 게 힘을 주는 그런 장면 때 좀 더 대본에 없던 반응들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제가 이렇게 뭐 약간 모니터 할 때라든가 뭐 그럴 때 조금 옛날에 했던 신인 시절에 막 춤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공감이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에 우측에 있는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간 스포츠 정진영입니다. 저도 영화 너무 잘 봤고 저는 감독님이랑 이성균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성균 배우님은 칸 영화제 이번에 또 두 작품으로 가시기도 했고 또 한국 배우들 중에서 칸에서 가장 많이 초청을 받은 배우이시기도 하신데 또 이번에 잠으로 방문했던 소감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영화가 굉장히 사운드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음악이나 뭐 효과음이나 이런 거 넣으시는 작업은 어떠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운 좋게 칸 영화제 초청을 이번에 두 작품이나 받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래가지고 뭐 매년 가는 건 아니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너무 벅차고 설레고 감사해요. 뭐 이런 기운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뭐 떨리기보다는 이렇게 설렘이가 벅참이 되게 많은 자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가 이제 칸에 좋은 기운을 받고 시작을 했잖아요. 뭐 그런 점이 가장 좋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운드와 음악 관련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음감님과 그 사운드 믹싱 대표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운이 좋게도 잠을 연출하기 전에 연출팀 시절에 그 옥자의 믹싱 그리고 음악 회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부 다 참관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운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신과 함께 재화벌에서도 이제 감독님과 그 믹싱실 사이에서 이제 서로 사운드와 음악과 관련해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사운드 코어디네이터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셨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일을 하면은 사운드에 대한 얘기의 단위가 엄청 세세해서 한 책으로 만든다면 한 100장 정도의 문서가 나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기억이 이제 이 습성과 그때 그 시절의 기억이 저한테 이제 체화가 돼서 저도 이제 저희 믹싱실 대표님과 음악 감독님한테 100장이 넘는 문서를 이렇게 하나씩 쥐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운드 하나부터 끝까지 이제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 1차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그 두 분의 어떤 프로페셔널함과 전문성과 어떤 천재성을 이제 그 섞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혀 티는 안 내시고 언제나 제가 이런 문서를 드리면은 웃음으로 이제 저를 맞이해 주셨지만 저는 혀를 내두르시지 않았을까 이제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네, 뒤쪽 기자님하고 앞쪽 기자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BS의 강푸른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나온 질문에 좀 더 살을 붙여서요. 그 냉장고 장면에 있던 그러면 직접 드신 음식들은 촬영용으로 만든 어떤 소품인지 아니면 진짜 생고기하고 달걀을 드셨는지 궁금해서 그걸 좀 여쭈고 싶고요. 그리고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이 영화의 질문, 담고 있는 질문이나 하려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르 영화에서 주로 쓰이는 어떤 임신 출산을 겪는 여성의 내면적 불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소재로 갖고 오시면서도 그 얘기로 안 가시잖아요. 그걸 대놓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클리셰를 좀 피하려고 일부러 하신 선택인지 아니면 관객을 좀 보는 내내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신 건지 이게 궁금해서 결과적으로 그럼 이 영화의 장르는 내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다 이렇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예, 일단 소품은 다 진짜였고요. 뭐 안 좋은 소품 뭐 그런 거 아니었고 다 예, 위생 상태가 좋은 아침에 장봐온 걸로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세척 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렇게 생선은 좀 찔릴까봐 약간 절인 생선을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뼈가 이렇게 너무 세지 않은 걸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씹는데 문제 없이 촬영했습니다. 그 음식과 관련해서 먼저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은 저희 그 자매 PD님께서 이제 아시는 푸드 사이언티스트 분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맛이 좀 먹을만한 맛을 낼 수 있는가? 뭐 레몬물에 뭐 몇 초를 절이고 몇 부치를 절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었고 저희 연출팀 제작팀이 직접 이제 먹어보면서 아 이거를 배우님께 이제 맛보게 해도 되는 상태인지까지 그거를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 두 팀에게도 그리고 피디님과 푸드 사이언티스트 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해석에 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해석하셨는지에 따라서 그 제 답변이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가장 큰 그 순위는 그 우선순위는 장르적 재미,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어서 거기에 이제 줄을 잃었던 것 같고요. 모든 장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고증, 그리고 임산부의 고증, 그리고 뭐 신혼부부의 고증, 이런 것들은 최대한 따르려고 하긴 했습니다. 몇몇 군데는 장르적 재미를 위해서, 조명을 조금 덜 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대답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일단 장르 말씀부터 이제 그, 하자면, 장르는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 사실 명확히 무슨 장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임한 게 아니어가지고 약간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돌이켜 보자면 현수가 수면 중에 보이는 행동 이 공포스럽다는 점에서는 호러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행동이 수수께끼잖아요. 비밀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런 미스터리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스터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부가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약간 스릴러 같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두 부부의 관계와 어떤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뭐 다른 장르로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그 외국에서는 코미디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는 복합 장르적인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중앙 질문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혜슬 기자입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앞서 칸에서 작품을 공개했을 때 봉준호 감독님이 뭐 최근 10년간 본 영화 중에 가장 유니크한 공포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또 그 이외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신 게 있으실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슬프게도 그 최근 10년간 본 호러 영화 중에 최고다라는 말씀은 저한테 직접은 안 하셨고 저도 주워 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막상 들었을 때는 너무 기쁘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독님은 제가 관객으로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들을 만드신 감독님이시고 제가 영화인으로서도 너무 닮고 싶은 롤모델이셔서 감독님께서 제 영화를 보시기만 하셨어도 저는 무척
가슴 뛸 듯이 기뻤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호평까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 외에는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긴장감이 너무 끝까지 늦춰지지가 않아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이제 두 배우분의 열연에 되게 감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연기가 정말 소름 돋는다라고 말씀을 하셨 정말로 그러셨습니다. 근데 네. 그 소름 돋는다라고 하셨는지 미쳤다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전해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언제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 원하시는 기자님들이 좀 많이 계셔서요. 네, 우측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고요.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세 분한테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두 배우님께는 어쨌든 강장이 이제 신세대 감독하고 일을 하셨는데요. 그 전에 영화 많이 찍으셨을 텐데 뭐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우리나라의 중견 감독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는지 어떤 스타일로 느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감독님께는 어쨌든 이 장편 영화로는 처음 이제 찍으신 건데 찍으시면서 찍고 나시니까 이제 어떻게 느끼셨는지 찍고 난 소감 그리고 약간 뭐 부족한 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다시 영화를 찍는다면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은 거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배우분들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세대 차이는 크게 느끼지 못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같이 영화를 찍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은 굉장히 잘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이 봉준호 감독님이 연출부를 하다 보니까 그 기준과 배운 점들이 봉 감독님한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콘티를 머리에 갖고 있고 콘티로 대로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 노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대본 자체가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데뷔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생각도 많고 욕심도 많고 할 텐데 감독님은 되게 뭔가 다이어트하게 심플하고 컴팩트한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도 그렇게 진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느끼기에도 이제 시나리오를 오빠가 본 것처럼 그렇게 되게 간결하고 그렇게 봤었는데 이걸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찍어 나가실지 많이 궁금했었어요. 근데 현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저한테 디렉션을 주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찍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렇게 말을 저는 지금 감독님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 말씀해주시는 게 훨씬 연기할 때 편하거든요. 예, 그거를 다 해주셔가지고 다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모든 하루하루가 처음이었던 경험이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이제 지금 내 지식을 가지고 다시 했으면 이렇게 했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느 감독님은 이제 자기 영화를 보면은 이걸 어떻게 다시 찍어야 될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고문이 따로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마음인지는 저는 정확히 잘 알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우거나 성장하지 않았으면 이 생각조차 안 들었을 것 같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 다만 이제 현장 배우분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현장 촬영 스태프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노하우가 생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서는 조금 더 능숙하게 한 작품 한 감독 인 것처럼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고 네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SL타임즈 시분신 기자입니다.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2, 3부마다 이 부부의 집이라는 공간의 그 분위기가
계속 변화하는데 이런 프로덕션에 있어서 그 좀 중점을 두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이야기의 다양한 해석을 위해서 혹시 부부의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미리 설정을 하신 그런 부분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이 질문 다시 드릴까요? 네, 네. 장마다 각각의 장마다 그 부부의 공간인 집의 분위기가 변하는데 아 죄송합니다. 프로덕션에서 중점을 두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네. 아, 그 미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미감님이 정말 그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이 저희 미술 어떻게든 이 사실 엄청 어려운 과제잖아요. 그 집은 하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계속 그 관객에 어떤 재미를 줄 수 있을까, 시각적인 재미를 줄 수 있을까가 엄청난 과제였을 것 같은데 그걸 너무 훌륭하게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1장, 2장, 3장마다 이제 저랑 이제 미감님이랑 얘기를 나눴던 부분은 각 캐릭터 가장 1차적으로는 이 상황에 맞게 미술이 바뀌어야 된다. 그 1장, 2장, 3장이 상황적으로 극단적으로 바뀌는데 그 상황에 맞게, 설정에 맞게 그 집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어야 되고 소품, 인테리어도 많이 바뀌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나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미술이 수진 혹은 현수의 심리를 대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1장은 아무래도 두 부부의 어떤 알콩달콩한 어떤 따뜻한 느낌을 이제 잘 표현하기 위해서 더 아늑하고 뭐 소품도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접근했었고요. 2장은 아무래도 수진과 현수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그 장애물의 강도가 올라가면서 그거에 맞춰서 공간도 조금 더 차갑고 차갑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게끔 많이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3장은 이제 3장이기 때문에 3장으로 만들었고요. 그거는 언급을 제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네, 그 1차적으로는 이 극의 설정, 이야기의 설정에 맞춰서 집을 이제 그 디자인하자, 그 미술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2차적으로는 두 인물의 심리를 대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각 장마다 룩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에 관객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각각 그 부부 캐릭터의 직업 설정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질문 까먹어서 두 개 다 까먹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신기하게 지금 이제 보시고 나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겠느니 싶겠지만 그냥 이 두 사람의 직업은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그런 직업이 이제 이 극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개가 생기지 않았나. 저로서는 되게 운이 좋았었죠. 다른 직업이었으면 결말도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오싹한 어떤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저는 지금 결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직업 선정을 정말 크게 큰 생각이나 고민 없이 처음에 그냥 설정했었던 건데 그게 천운으로 작용해서 약간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질문과 관심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배우들과 감독님 그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좋은 재미있는 질문들 많이 여쭤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셨는지 무척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항상 질문에 그 시작하실 때마다 영화 잘 봤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또 다음 주에 혹시 매체 인터뷰 오시는 분들 있으면 그때 더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일단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극장 찾아와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화의 장점이 보이셨다면
많이 부풀려서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